그거 알아요? 예술은 술과 떼놓을 수 없는 거. 그렇지. 예술은 번뜩임이라고들 하더라고. 당신 꽤 저랑 통하는 게 있네요. 아, 이건 또 새로운 술이네. 압센트? 이게 또 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맡은 분야가 예술인 만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죠. 이거 꽤 독한데? 그래도 매력적이야. 근데 우리 저번처럼 엔젤라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좋지. 그리고 말 편하게 해도 돼.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실 대로. 봐요, 이 초록색 빛의 술. 도시의 예술도 이 술과 같아요. 자극적일 뿐인 모방. 모방의 모방인 거죠. 오히려 원본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국 무언가의 모방일 테니까요. 애초에 도시에서 원본이니 예술이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가라 칭하는 놈들은 죄다 또라이들이야. 기존보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예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술을 예술이라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강한 자극이었던 걸까요? 회색 도시의 권태를 깨운 소름 끼칠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던데. 글쎄, 확실한 건 여태껏 없던 강렬한 자극이었던 것이지. 아직도 몇몇은 그 지독한 술의 숙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당신은요? 나도 아직 그 숙취 절여져 있는 상태이려나? 그런 음악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근데 보기보다 예술이 마음에 드나 봐.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전 그림을 그리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림이라? 감정을 마음껏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내 자아가 어쩌다 인류의 치료라는 거창한 일에 발을 담그게 됐을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나 봐요. 어떤 사람? 반해버린 첫사랑 그런 걸까나? 사랑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사랑이었겠죠.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로 인해 무언가 나아질 수 있다고. 내가 내 삶을 놓으면 누군가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연구에 발을 디뎠고 엔젤라에게 반대했죠. 슬슬 이 교착 상태를 끝내도 되지 않겠어? 나흘째야. 이 이상 시간을 끈다면 너희 모두를 바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 난 찬성이야. 어차피 이대로는 승산도 없어. 이런 어정쩡한 반푼이 빛을 완성하자고 그래프를 넣은 게 아니야. 개불아, 어떻게 저만이 찬성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나도 찬성할게. 에녹의 죽음은 이렇게 어중간한 의미를 가지면 안 돼. 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엔젤라, 네 말대로면 지금까지 이곳에서 죽어간 직원들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너희와 직원들은 새로운 몸을 얻고 깨어나게 되지. 그렇다 해도 우리와 직원들이 겪은 고통이 잊혀지는 건 아니야. 우리들의 노력도! 이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잠시 결과만을 유보시킬 뿐이다. 네가 우리를 또다시 배신하지 않을까 어떻게 믿지? 배신?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이 빛을 어떻게 할지 사이좋게 약속이라도 한 적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 이번에 약속을 하게 된다면 지키도록 할게. 너희의 입장에서나 내 입장에서나 온전한 빛이 필요해.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빛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온전한 빛을 원하거든. 더 살아가고 싶어. 너희는 이대로 죽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난 살고 싶어. 그리고 알아가고 싶어.
세상과 도시를 알아가고 싶어. 엔젤라. 빛을 다시 온전히 회수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의지대로 나를 심판해도 좋아. 물론 나도 다시 맞서겠지만 내 거래의 제안은 여기까지야. 반대 의견이 없다면 진행하도록 할게. 난 또다시 파수꾼이 되어 널 지켜볼 거다. 보아하니 의견은 취합된 것 같구나. 나도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 삶이 다시 한번 너희를 부를 테니 잠시 눈 감아둬. 쉽게 죽고 싶다고 입에 담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오히려 죽고 싶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사라져버려요. 엔젤라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느꼈어요. 저도 살고 싶다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냐? 죽기 직전에 다들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 뭐 대부분 그때쯤이면 돌이키지 못하지만. 잘 아시네요. 직업 성격상 그런 일을 몇 번 봐왔단 말이지. 살고 싶다는 절박함을 봤을 때 제가 로보토미에서 지키지 못한 많은 직원의 죽음이 스쳐갔어요. 인류를 구하고자 한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요. 좋은 생각이지.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놀랑은 어때요? 이곳에서 자유로워지면 다시 해결사 일을 하나요? 뭐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아직 난 갈 길이 멀었으니 서로 힘내보자고. 자, 우선은 건배! 좋네요. 건배.